억수탕이 이제 극장력이 못 붙이고 망했고 닥터K라는 영화를 좀 그것도 완전히 망했고 저는 또 그 다음 작품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금방. 예. 그래도 뭐 힘들다고 해도 아, 글만 좋으면 안 되겠나. 그래가지고 서서 막 돌아다녔는데 누가 불러준 사람이 없죠.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일에서 먹고 살고 이 글은 누가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한번 찔러보자 여기저기. 그래 생각했는데 다행히 어느 제작사에서 이제 잘 봐줘가지고 예. 예, 작품을 하게 됐죠. 어 근데 그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, 잡는 일은 뭐 하는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. 다리를 모기 잡듯이. 아니 그 그때 당시로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캐스팅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캐스팅이 돼서요. 장동건 씨부터 해서 뭐 요성 씨, 곽기택 감독님의 어떤 부분을 신뢰를 했을까요? 다 이렇게 흥행에 실패를 했을 텐데. 그러니까요, 그죠? 예. 예.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시나리오가 좋아서 하지 않았겠나. 시나리오 누가 적었고요? 제가. 본인이 직접 쓴 시나리오가 좋아서. 이게 말이 이상하게 되네요.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역할이 마음에 들었겠죠. 예, 시나리오의 역할이. 명대사가 많았잖아요. 뭐 이를테면 유성 씨부터 해서 뭐 네가 가라 하와이. 네가 가라 하와이. 유행할 줄 알았습니까? 전혀 몰랐습니다. 또 사람들이 욕할 줄 알았어요. 아니 무슨 영화를 부산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투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들어 한 말이고 이럴 줄 알았어요. 저는 차 볼 때 참 보기 편했는데 표준으로 끼에 딱딱 들어오더라고요. 그 애드립성도 애드립성은 없었어요. 다 감독님 머리에 시나리오에 있던 거예요. 시나리오에 예, 다 감독이 쓴 거예요. 예. 예.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 낸 거에 예. 대한 예. 왠지 잘못된 것 같죠, 지금? 800만을 뛰어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? 이를테면 내가? 이를테면 시나리오도 내가 만들었고 특별한 애드립도 없이 그냥 그 대사 그대로 시나리오 그대로 장동 여성 딱 똑같이 내가 시켰던 그대로 딱 그래가지고 딱 터졌을 때 무섭죠, 그럴 때는 무섭다 오히려 사람이 갑자기 떠보여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연예인이랑 똑같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제가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다니게 되죠. 사실 방송 출연도 굉장히 안 했어요. 제가 무서워서. 근데 그 다음에 막 터지더라고 방송 출연이 엉뚱한 걸로. 예, 예, 그런 얘기도 이제 해볼 겁니다. 이제 예, 뭐 이제 예.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. 예, 친구 관련된. 많지는 않을 텐데. 이게 다 손사건입니다. 뭐 이래 가지고 뭐.